이번 포인트는 1급은 91번, 2급은 87번. 텍스트 나누기,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텍스트 나누기인데요. 말 그대로 텍스트를 나누는 기능이에요. 의미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가겠습니다. 워크시트의 한 셀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여러 셀로 분리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분리하는 거지, 그냥 나누는 겁니다. 한 셀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여러 셀로 분리, 나누는 거, 별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범위에 포함되는 행수는 제한을 두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행수라는 건 이제 데이터의 개수를 뜻하는 건데, 열이라는 거는 필드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하나만 포함을 시켜야 돼요. 여러 셀을 분리할 때그 의미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나온 텍스트, 나왔던 텍스트니까 조심하시고요. 행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개수는 제한을 두지 않겠다라는 거고, 열은 필드는 반드시 한 필드만. 그리고 선택한 열의 오른쪽에는요, 빈 열이 한개 이상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없으면 그 데이터가 덮어씌워진다. 오버라이트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빈 열이 한개 이상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이따 한번 보기로 하고요. 데이터 도구 그룹에 가게 되면 텍스트 나누기가 있어요. 텍스트 나누기. 얘를 실행하게 되면 텍스트 마법사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3단계로 진행이 돼요. 데이터 미리 보기라는 게 있는데요. 데이터 미리 보기는 말 그대로 데이터 미리 보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열의 순서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맞다틀리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말 그대로 데이터 미리 보기예요. 미리 보는 것뿐이지 열의 순서를 변경할 수는 없다라는 거. 의미 그대로 생각하세요. 미리 보기입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데이터 너비를 지정할 방법을 선택하는 거고, 2단계에서는 이제 구분 기호 및 구분 영역, 그다음에 3단계에서는 서식 설정할 수 있다. 요거 직접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인데요. 지금 나누기, 텍스트 나누기 여기를 뜻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텍스트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홍길동, 그다음에 이기적, 그다음에 최영진이라고 입력을 했다 치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까 오른쪽에 뭔가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가 비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이미 숫자를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 가정하고요. 지금 홍길동 이기자 최영진을 텍스트 나누기,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 그룹에 텍스트 나누기를 누르게 되면 텍스트 마법사 3단계 중 1단계예요. 자, 마법사는 총 3단계에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데이터 원본 데이터 형식이 구분 기호로 분리됨이라는 건뭘 뜻하는 거냐면, 각 필드가 쉼표, 콤마나 탭과 같은 문자로 이루어진 경우 구분 기호라고 그러는 거죠. 쉼표나 탭과 같은 구분 기호로 분리되어 있느냐, 아니면 너비가 일정함, 각 필드가 일정한 너비로 정렬되어 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너비가 일정함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택한 데이터 미리 보기. 아까 미리 보기가 바로 여기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열 개 개념은 없지만 순서 바꿀 수가 없거든요. 아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너비가 일정함이에요. 다음을 누릅니다. 자, 1단계에서 원본 데이터 형식을 결정해 준다. 구분 기호, 너비 일정함.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2단계. 2단계에서는 뭐냐면, 각 필드의 너비, 열 구분선을 지정합니다. 화살표가 있는 선에서 열이 나눠진다라는 거고, 또 요게 시험 문제 나와요? 맞다 틀리다로 조심하셔야 되겠죠. 구분선을 넣으려면 원하는 위치에서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면 돼요. 구분선을 넣으려면. 그 다음에 구분선을 삭제하려면 구분선을 마우스로 두번 클릭하면 됩니다. 더블 클릭. 그 다음에 구분선을 옮기려면 그 선을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돼요. 요세 개는 맞다 틀리다 나오면 맞출 줄 아셔야 되고, 그러면 작업을 해야 되겠죠. 지금 홍길동, 이기적, 최영진인데 여기서 나누고 싶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더블 클릭하면 없어집니다. 방금 전에 배운 대로.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끌면 이동이 돼요. 두 개도 되고, 우리는 성하고 이름 이렇게 구분을 하겠습니다. 2단계. 다음 3단계 중에서 마지막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 오게 되면 열 데이터의 서식을 갖다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일반이냐 텍스트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텍스트, 날짜, 그다음에 열 가져오지 않음, 건너뛰음, 그다음에 고급. 이 고급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부분이죠. 서식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급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소수 기호 구분, 그다음 천 단위 구분 기호, 음수일 경우 마이너스 표시. 가능하다 안하다 알고 가시고 바로 이 부분들. 자, 여기서 취소 누르고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텍스트예요. 텍스트 마침을 누르겠습니다. 마침을 누르면 보세요, 아까 오른쪽에 비어 있어야 되는데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 물어봐요. 해당 영역에 이미 데이터가 있습니다. 기존 데이터를 바꾸겠습니까? 왜냐하면 홍길동에서 여기는 홍만 남기고 여기 길동, 여기는 이, 여기는 기적, 최, 여기는 영진 이렇게 와야 되는데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으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기서 취소를 누르면은 그냥 아무 일도 벌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을 누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확인을 누르게 되면 날아가잖아요. 길동, 기적, 영진이 들어오면서 기존 데이터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덮어 쓰는 거죠. 이게 바로 텍스트 나누기예요. 의미 그대로. 그래서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 그룹에 텍스트 나누기 방금 전에 살펴봤다라는 거죠. 텍스트 마법사가 열린다. 3단계 중에서 1단계 이거 알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삭제하고요. 또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파일에서 열기를 누를 때, 파일에서 열기를 누르고 찾아보기, 그 다음에 지금 바탕화면에 제가 해놨거든요. 바탕화면에 텍스트를 가져올 거니까 여기서 텍스트를 선택해도 되고 그냥 모든 파일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성명 나누기 그 TXT, 그 다음에 성적 TXT, 제가 두 개를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그럼 성명 나누기 TXT를 누르겠습니다. 열기. 자, 이렇게 되면 또 텍스트 마법사가 열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파일에서 열기 했을 때 TXT 파일, 텍스트 파일을 선택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텍스트 마법사가 열립니다. 같은 방법이에요. 아까 너비가 일정함, 다음, 그 다음에 아까랑 똑같아요. 다음, 그 다음에 텍스트 마침, 이렇게 온다라는 거죠. 똑같이 홍길동, 이기적, 최영진 이런 방법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뭐냐면 잠시 후에 배우겠지만 데이터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은 왜 있는 거냐면요, 엑셀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엑셀에서만 만든 데이터만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액세스라든가, 이건 이제 어떤 게 가능한지 안 한지 보셔야 돼요. 액세스 가능합니다. 엑셀에서 액세스 외부 데이터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고, 또 웹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원본, SQL 서버, 그 다음에 XML 데이터, Extensible Markup Language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그러니까 가능한 거 안 한 거 구분 좀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존 연결, 기존 연결도 가능한 거고. 그러면 우리는 텍스트를 누르겠습니다. 텍스트에서 이번에는 성적을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가져오기. 지금 여기 보면 성명, 홍길동, 이기자, 최영진 점수가 돼 있고요. 이거는 너비가 일정함이 아니고 구분기호로 분리됨이에요. 요거 스페이스바 공백을 줬거든요. 다음 구분기호는 뭘 줬냐면 보세요, 탭, 세미콜론, 쉼표, 그러니까 콤마죠, 공백, 기타, 이 중에서 공백으로 갖고 왔거든요. 공백 스페이스. 그럼 여기 보세요, 데이터 미리 보기. 여기서 열의 순서 바꿀 수 있습니까? 아까 이거 나왔었잖아요. 안 된다라는 거. 미리 보기는 미리 보기일 뿐이다라는 거. 자, 우리는 공백으로 했거든요. 그럼 다음 누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텍스트죠.
똑같은 화면이니까 마침. 그 다음에 데이터 가져오기 할 때 기존 워크시트로 할지 새 워크시트 할지 가능합니다. 새 워크시트에서의 확인.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속성을 누르게 되면요, 잠시 후에 텍스트로 살펴볼 건데, 다음 간격으로 새로 고침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음 간격으로 새로 고침한 다음에 시간을 지금 60분 돼 있죠. 시간을 갖다가 주게 되면 그 시간이 됐을 때 업데이트가 돼요. 새로 고침이 됩니다. 이것도 알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파일을 열 때 데이터 새로 고침을 선택하게 되면 파일을 열 때 새로 고침이 돼요. 연결이 되는 개념이죠.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거. 이것도 알고 하셔야 돼요. 다음 간격으로 새로 고침, 그 다음에 파일을 열 때 데이터 새로 고침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르게 되면 성명, 점수, 홍길동 이렇게 딱 분류가 돼서 들어왔어요. 그럼 얘가 그 TXT 파일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요. 이 데이터가 지금 여기 스페이스바로 제가 입력을 했거든요. 스페이스바 공백으로 이렇게 불러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라는 거는 액세스를 된 파일, 텍스트 파일, 웹 파일 다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됐네요. 텍스트 나누기. 이번에 이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엑셀에서 꼭 엑셀에서만 작성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파일, SQL, Access, Oracle, 그 다음에 그러니까 Access 데이터베이스 파일이라든가 텍스트 파일 이런 걸 갖다 워크시트로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쿼리 형태로 변경할 때 사용하는 게 이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다라는 거고, 외부 데이터를 가져온 경우에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면 가져온 데이터도 변경된다. 자,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새로 고침 같은 거. 그 다음에 액세스, 디베이스, 뭐 요즘 디베이스는 거의 안 쓰이지만 폭스프로, 오라클, 뭐 패러독스, SQL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 파일이거든요. 이런 데이터베이스 파일,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 방금 전에 봤듯이 당연히 엑셀 파일도 가능해요. 이런 거를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이용해서 워크시트로 가져오는 기능이다. 그러니까 의미 그대로 외부 데이터 가져오게요. 맞다 틀리다만 구분할 줄 아시면 돼요. 외부 데이터를 엑셀로 가져오려면 해당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건 뭐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여러 테이블을 조인, J-O-I-N, 조인 합친다라는 개념이죠. 조인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할 경우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기억나시죠? 쿼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된다 안 된다 정도만 신경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외부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올 데이터의 추출 조건, 이 추출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쿼리예요. 쿼리 이 QURY가 우리가 이제 커말 1급 대비하시는 분들은 데이터베이스도 공부를 하셔야 되지만 2급 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해당이 안 되지만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쿼리라는 걸 배운다고요. 쿼리라는 거는 뭐예요? 질문, 물음표, 물어보는 거예요. 쿼리. 쿼리를 만들어서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만 가져올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엑셀에서도 쿼리 개념이 들어와 있지만요. 그 다음에 쿼리를 사용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RDB,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의 데이터를 엑셀로 읽어드리려면 이 ODBC, 오픈 데이터베이스예요. 오픈 데이터베이스 드라이버가 필요하다. 뭐 이 정도로만. 그 다음에 웹쿼리 아까 기억나시죠?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넷 또는 인터넷에 저장된 데이터 가져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장난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외부 데이터가 들어갈 위치를 기존의 데이터가 있는 셀로 지정할 경우 해당 셀의 데이터가 이거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밀려난다 라는 거 맞다 틀리다 구분하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텍스트 나누기,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살펴봤습니다.